안녕하세요, 오청자. 안녕하세요, 이청자. 여러분은 시청자. 요즘 뜨는 드라마 편이 있어요. 소리 추격 스릴러. 그러게, 왜 까불어? 보이스. 범죄 현장의 그 골든 타임을 사수하는 112 신고 센터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맞는 소리 왜 들린다고 했어? 왜? 청각을 아주 기막히게 자극합니다. 그래서 긴장감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시청률 역시 그 동시간대 종편을 포함해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와. 출연진도 보면 장혁 씨, 이하나 씨. 이하나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강권주 역을 하고 있는데 미세한 소리까지 잡아내는 특이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듣기만 해도 보일 수 있어. 그 소리 반드시 잡을 거야. 걸리적거리네. 또 장혁 씨 같은 경우는 미친 개 무진혁 씨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미친 개인가? 장혁 씨 하면 또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드라마의 드라마가 생각이 나요. 추노의 대길이. 아, 대길이. 네, 대길이. 저희가 웃는 이유가 저희 회사에도 대길이 기자님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대길이 기자님도 한번 보여드리죠. 인스타그램 사진이 하나 올라왔어요. 혹시 대학 졸업하신 이후로 형광펜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지금도 형광펜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형광펜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장혁 씨는 진짜 온 대본 구석구석에 형광펜과 필기를 할 정도로 진짜 이래서 연기를 잘하는구나. 정말 철저한 준비 본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장혁 씨 따라갈 분이 없다고 느낀 게 CG도 없고 대역도 안 쓴대요. 네, 그 옆에서 아주 청초한 매력을 뽐내고 있는 이하나 씨. 로맨틱 코미디의 퀸이라고 해도 정말 그 자리가 손색 없을 만한 배우지만 이번에 경찰로 또 활약 보여주고 있죠.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저는 김재욱 씨 좀 눈에 띄어요. 커피 프린스 1호점 아세요? 아, 알죠, 당연히. 공유 씨와 우리 윤은혜 씨가 나왔던 드라마에서 멋진 훈남 바리스타로 출연을 했는데 여기서는 범죄 용의자예요. 김재욱 씨가 용의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또 두고 봐야겠죠? 네. 어떤 연기를 더 멋있게 보여줄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보이스. 보이스. 바이. 바이.